안녕하세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남자 이한식입니다. 오후에는 물박달나무 수액을 한번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무 수령은 제가 보건대 한 25년은 된것 같습니다. 높이는 대략 한 25m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나무에다가 드릴로 뜯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약간 미세하게 키스만 냈어요. 이렇게 보면 물방울이 이렇게 떨어지죠? 약한 시간이 넘었습니다. 한 1시간 30분 정도 됐을까요? 물 색깔은 약간의 이제 갈색을 띠고 있는데요. 연한 갈색. 보리차 연하게 끓인 것처럼 그런 색깔인데요. 물박달나무는 물맛은 괜찮아요. 괜찮고요. 나무한테는 전혀 해가 되지 않도록 드릴로 뜯은 것도 아니고요. 약간 껍질에다가 약간만 그시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 나무한테는 별 지장 없고요. 그리고 조그마한 작은 미세한 구멍은 금방 또 복구가 돼요. 야들은 복구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요. 나무는 이렇게 보면 물방울이 수액 물방울이 떨어지죠. 이제 다른 고장에서는 드릴 가지고 호스로 연결해서 이제 그렇게 봤는데 저는 뭐 판매용도 아니고요. 그냥 촬영하기 위해서 또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그런 거지 다른 거는 없습니다. 여기는 산 좋고 물 좋고 공기가 좋기 때문에 특별히 뭐 그런 거는 없고요. 저도 옛날에 한번 해보기는 해봤지만 먹을 양만큼만 채취하고 또 어느 정도 이게 잎이 나오고 이러면 또 물이 안 나와요. 오늘은 이렇게 물박달나무에서 물 받는 모습을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아주 신기하고 재밌네요. 바람 불고 이러면 물이 어만도로 떨어져요. 그래서 집에 안 가고 이렇게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박달나무, 아니 박달나무가 아니고 물박달나무 수액 채취하는 장면을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